자, 다음으로 예제 16-1 구글 맵 표시하기 실습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구글 맵에 있는 실제 지도를 가져와서 제이쿼리 모바일과 연결해서 지도를 표시하는 예제고요. 지금 예제가 지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예제이지만 지도를 쓸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제만 잘 쓰실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한 중요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페에서 예제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16-1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비포 예제와 이제 애프터 예제 두 개의 예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결과를 한번 보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한 뒤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부분을 이제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캡션 바에 제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위치가 여기선 현재 위치는 아니고요. 미리 지정한 경도와 위도 값을 중심으로 이제 표시해주는 이제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구글 맵 API라는 거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구글 맵 API를 직접 호출해서 쓰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어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이쿼리 모바일과 쉽게 연결시켜서 작업하기 위해서 제이쿼리 UI 맵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그 예제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냐면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UI Maps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서 이제 jQuery UI 맵 클릭해 보시면 jQuery UI 맵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을 하겠고요. 이 jQuery UI 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jQuery 또는 jQuery 모바일하고 구글 맵 API하고 양쪽을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jQuery를 이용해서 쉽게 또 jQuery 모바일과 연동해서 지도를 표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데모가 있고요. 데모를 한번 보면 가장 간단한 이제 예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도 표시하고 마커 표시하는 예제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운 형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릿 뷰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릿 뷰 같은 경우 이렇게 마커를 표시하고 마커드 아이콘을 이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그 위치에 스트릿 뷰를 표시하는 이제 이런 예제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이걸 이용하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좋은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다운로드 여기 메뉴가 있고요. 다운로드 메뉴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이제 다운로드 가장 최근 버전을 이렇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용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압축을 풀면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압축을 풀면 이렇게 이제 jQuery UI 맵 3.0RC라는 폴더가 생기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데모 예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셔야 될 UI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I 폴더를 복사해서 가져다가 이제 여러분들 작업하는 폴더에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before 예제에 여러분들 HTML 파일하고 같은 폴더에다가 이렇게 UI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CDN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DN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그 구글 맵 API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맵 API CDN을 가져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UI 폴더 중에서 두 개의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jQuery UI map full.min.js 파일하고 두 번째는
jQuery UIMap Extension.js. 이두 개의 파일을, 하나는 민 폴더에 있고요, 하나는 UI 폴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파일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before에 가져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도를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위도와 경도 값을 먼저 구글 맵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jQuery로 이제 처음 페이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그 현재 위치를 지정하셔 갖고 jQuery UI 맵과 연결해서 이제 지도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AR이라고 해서 변수 이름을 위도와 경도의 시작해서 스타트 레티튜드 롱지튜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 지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맵 API를 써서 이제 위도와 경도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new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의 맵스의 레티튜드 롱지튜드, 예. 자, 객체를 생성하시는데 위치는 우리가 앞에서 위도와 경도값 찾았던 안산대학교의 위도와 경도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그 위도와 경도값은 어떻게 구했냐면 우리가 앞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곳이 궁금한가요?의 팝업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위도와 경도값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이렇게 복사해서 아까 이 위도와 경도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이 이제 그 값이고요. 뭐한번더 해볼까요? 네, Ctrl V 눌러서 좀더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디 부분에 시멘틱 마크업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자, 지금 좀 화면을 좀 크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헤더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iv를 감싸서 컨텐츠 부분에 지도가 표시될 영역을 이렇게 div 태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는 이제 맵 캔버스라고 했고, 스타일만 이제 맵 스타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맵 캔버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맵 API와 jQuery UI 맵을 써서 만들어진 객체를 연결시켜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시하는 방법은 jQuery를 이제 일단 써서 아까 우리가 봤던 맥 캔버스 아이디 선택자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jQuery UI 맵에서 gmap이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이 구글 맵 API와 연결하는 내부적인 이제 복잡한 과정들을 단순화시켜서 모두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쉽죠. 그래서 gmap만 이제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gmap 안에 매개 변수로 처음 이제 지도가 뜰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JSON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배치를 해서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센터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느 위도와 경도 값을 센터로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변수 이름을 지었던 start latitude, longitude 이 변수 값을 기준으로 중앙에 표시하겠다.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JSON 형태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대를 기본 확대 값을 얼마로 줄 거냐면 이제 줌을 주시면 되고, 기본 확대 값은 이제 16 정도. 이제 뭐이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우리가 표시해야 될 작업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스타일은 아까 이제 맵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맵 스타일이 여기 div에도 있지만, 바깥에 컨텐츠 영역에도 한 군데 더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두 군데에다가 적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 한 군데가 더 있군요. 페이지에도, 데이터 롤에도, 또이맵 스타일,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적어 주셔야지만 동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맵 스타일을 줄 건데, 일단 화면 가득히 채워야 되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요? 스타일에, 맵 스타일을 어떻게 줄 거냐면, width와 height 값은, 이제 픽셀 말고 퍼센트로 해서 화면 가득히 하려면 100%를 채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height 값도 퍼센트 해서 100%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파이어폭스로 띄워보면, 자, 이렇게 이제, 지도가 뜨는 거를 알수 있죠. 자, 아까 애프터로 실행했던 지도는 이제 꽉 차게 여백 없이 실행이 됐지만, 지금 만든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백이 지금 들어간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안쪽 여백인데, 안쪽 여백도 맞아, 0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내려서 이제 패딩 값을 전체를 다 전후 좌우를 0으로 주면 되겠죠. 0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0이 들어왔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여백 부분이 없이 화면 가득히 채워서 표시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도와 경도 값을 줬던 부분이 중심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확대 축소는 16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jQuery 모바일의 헤더 부분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